로잔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잔데 이것 때문에 뭐 크리스천 투데이고 뭐 하여튼 기독교 이런 언론 신문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로잔데 이야기가. 로잔데가 이번에 4차 대회인데 이게 2024년 9월 20일에서 28일까지 우리 인천 송도에서 이제 열립니다. 송도. 근데 여기 지금 신문에도 4차 로잔데가 열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거라는 거야. WCC와 로잔데에는 무슨 차별성이 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WCC하고 로잔데에는 무슨 차별성이 있느냐. 자, 로잔데의 의장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다. 저는 잘 모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자, 그런데 로잔데의 한국준비위원장은 유기성 목사다. 유기성 목사 제가 잘 알죠. 예, 이재훈 목사는 난 모르지만 이미 유기성 목사는 다 알려진 사람이에요. WCC 다원주에 대해서 이렇게 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WCC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볼 때 WCC가 믿음의 형제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 시대에 필요한 명제는 화해이다. 화해. 남과 북, 동과 서, 부자와 빈자.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소위 복음주의와 은사주의와 자유주의와의 화해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자유주의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 없는 거예요. 이거 자유주의 신학대로 믿으면 구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화해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고 화해해야 되는 게 이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런 명제다. 하여튼 WCC 옹호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본인 교회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신사도 하고 뭐 다 하고 구원 잃어버린다 그러고. 여러분, 사람이 착하게 생기고 말을 온유하게 한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좋은 사람은 착하게 말하든 엄하게 말하든 뭐 하든 성경대로 이야기한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과 하나가 된 이런 분, 이분이 로잔데 한국준비위원장이다. 자, 그러면 로잔데는 언제 시작이 됐냐?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이 됐는데 누가 했냐? 존 스토트라고 한 사람하고 빌리 그레함이 주축이 돼서 그래서 로잔데를 만든 거예요. 이미 여러분 빌리 그레함 하면 뭐 하는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시가 얘기하고 존 스탓 이건 뭐 개신교의 교황이다 이렇게 알려진 이런 사람인데 영국 성공의 이쪽에 예. 이분은 뭐를 부인하냐? 지옥을 부인해요, 여러분. 지옥을 부인해요. 이렇게 유명한 존 스탓인 이 사람은 지옥이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 속에 영원토록 사람을 두실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종교 이렇게 하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안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유명한 분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는 게 이게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타종교 구원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미 처음부터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복음주의를 움직이는 세 단체가 WCC, 하나는 WEA, 하나는 로잔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아까 로잔대회하고 WCC는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신문에 올라오고 이제 보면 다 이제 개혁주의의 이제 보수적인 이런 그 장로교단, 거기 목사님들의 관심사가 저거예요. 몇 가지 관심사가 있어요. 첫 번째, WCC하고 로잔대회는 뭐가 다르냐, 이게 첫 번째 관심사고, 두 번째, 2차 로잔대회에 신사도들이 대거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피터 와그는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거기. 자, 그러니까 이 로잔 대회는 여기에 대해서 먼저 회개해야 되지 않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신사도는 뭐 이단이라고 규정한 그런 교단들이 있고 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가 된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대회를 열기 전에 회개해야 되지 않냐. 우리 식으로 섞어 대제하고 그 다음에 로잔대회를 열어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도 이제 그거 주장하는 거예요. 자, 3차 로잔대회가 열렸는데 198개국 4,000개 정도의 교단과 선교단체, 신학교, 대학 등에서 공식 대표가 참여했고
이들 외에도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WCC 등에서도 1,000명이 초대가 돼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대회로 치러졌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라는 거예요. 답을. 그러니까 뭐 복음주의자들만 모인 게 아니라 그 4,000명의 카톨릭 정교회 WCC 여기서 1,000명이 왔으니까 20%가 우리하고 다른 색깔을 띈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보수주의자들의 결론이 뭐냐. 결국 WCC, WA, 로잔 대회 이 코어 멤버 핵심 신학은 카톨릭과 하나가 되는 그 연대를 하는 거, 이게 핵심 신학이다. 이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제 일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거짓 자유주의 신학의 혼합, 종교 통합으로 로잔 대회도 같이 가고 있다. 이게 보수적인 장로교 목사님들의 그런 견해다. 그래서 이들은 오래된 연대를 통해 오늘의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교회와 성도들 미혹하여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바알의 금송아지와 같은 그런 거다. 제 얘기 아닙니다. 여기 이 장로교 목사님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WCC, WA, 로자는 적그리스도의 신학인 카톨릭과 공동의 합의를 이룬 거짓의 악한 연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깨어 일어나서 경계해야만 된다. 그렇게 이제 이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4년 9월에 여기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4차 로잔대회는 시작부터 WCC, WA 전통과 기반 위에 세워진 선교계 종교 통합을 위한 성공의 신복음주의 거짓된 술책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밝혀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댔는데 로잔 대회 그 총재가 WCC 세계 대회에 참여해서 스스로 밝혔듯이 로잔 대회는 WCC와 태생부터 하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나라는 거예요.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두 형제다. 그 어머니가 누구냐? 로마 카톨릭 교회다. 그렇게 얘기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나온 두 형제. 또 어떤 분은 두 쌍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여러분, 말하는 것조차 수치잖아요. 예수님 이름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구원받았다 그러면 착하게 살고 그래서 그들 방식대로 도 닦고 이렇게 하면 그 구원받았다고 하고 예수님의 몸의 일부라 그러면 그거 말하는 것조차 수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위적인 연대는 전혀 필요치 않은 거예요. 전혀 필요치 않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 이렇게 믿고 구원받고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개인이 사는 거고 또 공동체가 이렇게 교회가 돼서 모여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필요할 때 우리가 국가가 무너질 그런 상황이 되면 교인들이 나가서 아니라고 하고 이런 일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어도 이런 종교 통합 이거 하나가 돼서 그들이 믿는 신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위적인 연대 이런 거 말씀하지도 않았고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매트 헨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죄의 행위는 어둠의 행위고 이건 어디에서 생겨냐? 무지의 어둠에서 비롯되고 은폐의 어둠을 추구하며 지옥의 어둠으로 인도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지의 어둠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뭐 엑스플로 50주년이다 그러면 무지한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몰려 또 가는 겁니다. 뭐 큰일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아요.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읽고 개개인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지의 어둠에서 비롯되고 은폐의 어둠을 추구하며 지옥의 어둠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이런 어둠의 일들은 결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는 일을 누가 하나 보세요. 누가 하는가. 종교통합에 상당히 우호적이고 그런 쪽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얻는 이익이 있다 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점점 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유명한 사람들 이런 그 사진들이나 이런 뭐 비디오 뭐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렁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끌고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듣지도 않아요. 누가 유명하지 않다 그러면 누가 거기 가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조심하시고, 예, 그래서 항상 저든지 누구든지 뭐 좀 알려져 있다 뭐 이렇게 그러면 저 사람 얘기하는 게 진짜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확인한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좋은 그리스도인. 수렁과 멸망으로는 누가 끌고 가냐? 유명한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정신 올바로 차리고, 예,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 옆에 사람이 1,000명이 가든 2,000명이 가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명, 두 명이 나와 함께해도 그게 올바른 길이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종교통합, WCC, WEA, 로잔데이 뭐 이런 거 인위적인 이런 연대하는 거 이거는 사람들의 종교 놀이지 하나님하고는 거의 상관없는 그런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리면 맞는 것 같습니다.